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로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책,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책 소개와 함께 이 책의 저자인 카이스트 바이러스 면역학 교수가 예언하는 코로나19의 경과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19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 바로 이 책에서 그러한 설명이 잘 나오는데요. 이 책은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인 신희철 교수님입니다. 신희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생물학 교실에서 미생물학 면역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면역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박사 후 연구원을 일을 하셨고요. 2007년부터는 카이스트에서 의과학대학원 교수로서 대학원생들에게 면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 연구를 활발히 하면서 현재는 카이스트 전염병 대비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신도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면역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중화항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중화항체란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그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활성을 저해하는 항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중화항체가 생기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이 정도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질문에 해답이 될 만한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었지만 질병이 중증으로 가는 것은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말은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중화항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열쇠를 T세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세포는 면역세포 중 하나로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세포는 항체와 함께 면역 반응의 양대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세포로 이미 침투한 바이러스들에는 항체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T세포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감염된 세포 자체를 제거해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공장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감염된 세포를 희생시켜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백신을 맞으면 항체를 형성해서 예방하는 효과 이외에 부가적으로 T세포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은 코로나19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별종인 셈이죠. 즉, 비슷한 친척쯤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주 걸렸던 사람은 비슷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도 T세포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차 면역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최근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반드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더 약하게 진행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자는 면역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T세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중화항체와 T세포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중화항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에서도 좁은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T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 단백질 내에서도 여기저기 다양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이 바이러스가 T세포의 감시망을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백신으로 중화항체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T세포의 작동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염을 처음부터 막아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코로나19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접종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발빠르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끝없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T세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평소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백신으로 인해서 T세포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면서 가벼운 감기의 일종으로 인류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책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또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면역, 그리고 인류가 가진 최강의 방패이자 무기인 백신을 통해서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또한 나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얻게 해주고요. 바이러스와 면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고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들까지 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책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면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